안녕하세요. 개고양이 동종요법 육아백과의 수의사 양창윤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앓고 있는 가장 흔한 고질병이죠? 바로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의 귀에서 갈색 분비물이나 화농성 분비물이 나오고 귓구멍이 붓고 귓바퀴에 발진이 있는 경우 눈 자체에 이상이 없는데도 결막이 충혈되고 눈을 자주 비비며 눈 주위에 빨갛게 습진이 생기거나 눈두덩이가 갑자기 퉁퉁 붓는 경우, 다리가 접히는 부분이 빨갛게 착색되고 입술이 붓고 발적되며 자주 긁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또 지속적으로 발가락을 깨물거나 핥아서 습진이 생기고 퉁퉁 붓는 경우, 엉덩이를 바닥에 끌고 다니고 강박장애처럼 엉덩이나 꼬리를 잘근잘근 깨물며 빙글빙글 도는 경우, 몸통에 발진이나 농포가 생기는 경우, 배에 가스가 차고 점액이나 혈액이 섞인 변을 보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체계가 점차 교란되어 그동안 괜찮았던 물질에도 몸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증상인데요. 이런 알레르기 증상은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기나 유제품, 생선, 해산물, 곡물, 견과류와 같은 정상적인 식품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식품과 같은 비정상적인 식품, 그리고 세균, 곰팡이, 외부기 생충,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백신 등 다양한 약물들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요. 제초제나 살충제, 미세먼지, 황사, 실내 공기오염물질, 방사능오염물질,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알레르기가 유발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동물병원에서 피내 접종시험이나 알레르기 항원 특이 혈청 IgE 검사를 받으신 후 진먼지 진드기 예방을 위해 고온의 침구류를 자주 소독하고 꽃가루나 음식, 다른 동물 등 원인이 되는 알러젠을 피하는 해피요법을 하시거나 탈감작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항원 면역요법, 그리고 증상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받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요 알러젠 검사 항목 외에도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알러지 유발 물질의 수가 훨씬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화학물질들이 계속 생겨나 반려동물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알러젠으로 판명된 물질들을 다 피한다 해도 증상이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동종요법을 이용하면 특정 알러젠에 특이적으로 잘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어 급성 알레르기에도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과민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인 슬픔, 분노, 좌절, 두려움,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치료하여 코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막고 면역체계가 과민하지 않도록 유지해 만성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약물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졸음이나 변비, 배뇨곤란, 녹내장, 불안, 초조, 흥분 등의 약물 부작용이 전혀 없고 간, 신장 등의 장기에도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안전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안심하고 먹이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이 다른 질병으로 잘못 알고 계셨던 수많은 알레르기 증상과 원인, 그리고 동종요법 치료 관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고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성 비염, 화학물질 과민증 및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때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동종요법 약물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